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애이주시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들은 모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위 선수 컴퓨터에서 나온 김건희 엑셀 파일, 주가 조작에 이용된 김건희 여사 계좌, 공개된 김건희 여사 모녀의 녹취록, 최근 확인된 우리 기술 주가 조작 추가 의혹까지 그동안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왔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검찰 수사도 법원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불공정과 비상식만 확인시켜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퇴직금 면제부 판결에 국민들이 분노한 상황입니다. 주가 조작은 경제질서를 해치고 피해자가 다수인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재판부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의 실명을 일일이 언급하는 육성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김만배 씨가 지목한 사람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누가 봐도 나라를 지락펴락할 만큼 잘 나가는 검사, 판사들입니다. 녹취록에는 50억 클럽의 인사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의 예상 이익을 예상하고 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50억 클럽의 실체가 공개된 지 거의 2년이 다 됐는데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검찰 수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로 대한민국의 공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검찰이 법원의 유죄 입증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보도된 또 다른 육성 파일에서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에게 아들을 통해 돈을 달라는 요구를 했고 법 위반을 걱정하며 보너스 지급 등 시나리오까지 논의한 생생한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었으나 유죄 증거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판사는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뇌물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부실 수사가 법원의 방탄 판결을 이끈 것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조사를 받았지만 결과가 없습니다.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으면서 수사를 회피하는 것은 50억 클럽의 실체를 덮고 가자는 검찰의 또 다른 선택적 수사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가장 거리낌없이 선택적 수사를 하는 대상은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는 방치하면서 이재명 수사에는 올인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수사력을 동원해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지만 증거도 제시 못합니다. 당초 없던 일을 공권력을 악용하여 어떤 식으로건 재해로 만들어보려는 검찰의 억지스러운 행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검은 속내를 다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오늘 또 검찰 조사에 출석합니다.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정의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50억 클럽의 실체적 진실에 눈감은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50억 클럽과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를 포함한 대장동 사건 일체를 독립적인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제기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당 국민의힘은 이 특검도 수용해서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오랫동안 묶여있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의사 면허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간호인력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간호법 등 총 7개의 민생 법안입니다. 이 법률안들은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사위 회부되고선 법안 심사에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간호법은 269일, 노인복지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283일, 건강보험법은 1년이 넘는 442일이 지났고 감염병예방법은 604일, 의료법은 721일 동안 법사위에 잡혀있던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 주도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이 표결에 참여했고 그 일부는 직회부에 찬성까지 한 만큼 국회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3월 본회의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법사위원회의 월권 행사는 국회법에 따라 제지해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